Marriage and ecclesia. I feel like there's so many different things that we could pray about, but something.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2020년을 시작하며 제 안에 있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은 많은 흔들림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우리가 새로운 시즌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부르짖음은 단순히 제 마음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비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동일한 마음이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패러다임까지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세워주십시오. 내 삶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자, 손녀들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언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석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작은 것들, 큰 것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해결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 앞에 먼저 달려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갈망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